안녕하세요. 헬로 트래킹의 정호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택배 하나가 왔는데요. 2023년 바흐의 신모델인 데이드림 35리터 배낭입니다. 사실 이 배낭은 저희가 돈을 주고 산 건 아니고 투몰로스 대표님이 저희 카페에 테스트를 하라고 10개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저희가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되면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은 가볍게 저와 언박싱을 하면서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바흐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실 거예요. 바흐하면 사실 음악가 이름이 떠오르죠. 하지만 바흐는 1979년 아일랜드에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스위스의 스콧 스포츠 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카탈로그를 한번 살펴봤는데 내년에는 이제 텐트하고 캠핑 용품도 이제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오, 아담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35리터 배낭이고요. 지금 데이드림이 출시된 색상은 그린 색상이랑 검정색,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레드 컬러가 있어요. 레드 컬러가 보니까 되게 진득합니다. 뭔가 밝은 레드 톤은 아니고 약간 버건디 그런 색깔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바흐는 예전에 제가 터크라는 모델 리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가방이 예쁘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 레인 커버 인크루드. 왜냐면 레인 커버가 안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괜히 뭐또 돈을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레인 커버가 들어있으면 전 좋죠. 설명서 같은 게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바흐는 보통 코드라 원단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라 원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는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이제 바흐가 2023년부터 경량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데이드림 배낭은 전에 있었던 쉴드 플러스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쉴드 플러스보다는 300g 정도 무게가 낮아졌어요. 대신 낮아진 만큼 소재를 조금 더 가볍게 썼다고 해요. 우선은 뒤쪽 한번 먼저 볼게요. 뒤쪽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시죠. 되게 가벼워 보이는 패드입니다. 가방끈 좀 가볍게 나와 있는 것 같고, 허리 벨트도 조금 엠보싱은 있는데 가볍게 나왔다. 근데 골반축이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꽉 조인다고 해도 골반이 아프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오, 등패드도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카탈로그로 살펴봤는데 등판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확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통풍이 잘 된다, 뭐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허리 벨트에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이드 포켓을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분리를 하면, 떼지는데 일반적인 배낭에 있는 포켓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반대쪽은 없죠. 이거는 별도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양쪽 다달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달수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떼고 다니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쪽만 다셔도 되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양쪽 다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판 쪽으로 보면은 하이드레이션 팩을 등판에다 넣으면은 뺄수 있는 구멍이 두 개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보조 배터리를 안에다 넣고 하이드레이션은 이제 호수를 빼는 곳으로 저는 줄을 빼기 때문에 양쪽에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쪽 아래 위로 그냥 움직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데 고리를 걸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를 달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수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앞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전면이 개방되는 포켓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이 이렇게 다 열려서 안쪽에다가 바로 짐을 놓을 수 있는. 이게 왜 편하냐면은 맨 아래에 있는 짐을 꺼낼 때이 전면 포켓이 없으면 위에 있는 짐을 다 덜어내고 아래 걸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열어서 바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고요. 오, 이거 뭐 두툼한 게 있어? 이런 포켓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가는 하이드레이션 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낭을 안 쓰시는 분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낭 넣는 데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수낭 넣고 하이드레이션 호수 그쪽으로 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단 포켓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포켓은 따로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포켓이 더 늘어나는 시스템은 아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이제 포켓 한 개 있고 이것은 왠지 레인 커버 같습니다. 레인 커버가 이렇게 비닐 팩에 예쁘게 담겨 있어요. 검정색이고요. 한번 뜯어 볼까요? 바흐라고 딱 이렇게 써져 있고 기본적으로 벨크로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인 커버가 사실 이제 뭐 비 올 때나 눈 올 때도 쓸 수 있지만 버스나 뭐 비행기에 실을 때도 배낭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레인 커버를 씌우는 용도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포켓. 오, 이 사이드 포켓 보시면은 정리하는 끈이 그냥 줄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플라스틱, 우레탄 소재로 만든 것 같아요. 뭔가 만든 데가 있어 보여요. 지금 이쪽은 이제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 탄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탄성 굉장히 좋고 뾰족한 거는 역시나 들어가면 찢어질 것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사이드 포켓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35리터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나 가을에 사용하기에는 딱 적당한 리터예요. 지금 보면서 아쉬운 점은 이제 전면 개방이 돼서 좋긴 한데 쉴드 플러스에는 전면에 이게 캥거루 포켓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캥거루 포켓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량화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킨 것 같아요. 그래도 전면 포켓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방 자체는 이렇게 보이니까 좀 안 예뻐 보이네.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채워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D팩이 미디움 사이즈인데 아래쪽이 좀 얇다 보니까 아래쪽까지는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미디움 사이즈 두 개가 굉장히 빳빳하게 들어가요. 두 개를 넣는데도 미디움 사이즈가 한 번은 더 들어갈 정도로 자리가 남습니다. 옆에 사이드 포켓이 진짜 크네요. 물 두 개씩은 들어갈 것 같아. 사이드 포켓에 물 두 개 들어갑니다. 지금 안쪽에 D팩이 들어가가지고 안쪽 수납은 다 찬 상태에서도 메쉬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 두 통 정도는 들어가요. 모양은 대충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게 좀, 이 D팩이 조금 큽니다. 제가 볼 때 스몰 사이즈를 넣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게 되고, 생긴 거는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기본적으로 이거는 롱 사이즈랑 레귤러 사이즈 있고요. 그 토르소 길이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바흐의 데이드림 배낭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정식적인 리뷰는 저희가 카페에서 헬프님들이랑 테스트를 끝내고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데이드림 배낭에 주관적인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데이드림 이거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다 남겨주십시오. 제가 사용하고 있을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테스트를 해서 리뷰 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리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흐의 데이드림 배낭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꼭 참고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